안녕하세요. 중동의 여신 이지영입니다. 2019년 8월 28일 아침. 자, 저는 이제 이 사해 비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져 있었거든요. 자, 여기 바로 사에서 수영을 하면 바로 나와서 샤워할 수 있도록 여기 샤워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 여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 있었는데요. 자, 이제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가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에의 문제는 지금 아주 급격하게 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에 물을 이 사해 물이 이렇게 급격하게 준다면은 줄어든다면 앞으로 이 세계적인 관광지 사해가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오랜 수십 년 동안 지금 연구를 해오고 해결책을 찾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해 물을 채우는 거죠. 사해 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는 홍해 물을 끌어다가 여기 사해에 채우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미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입찰을 마친 상태고요. 그 몇 개 회사들을 지금 선택을 해놨는데 그 중에는 우리 한국 회사들도 서너 개가 이미 그 선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게 지금 과거에 다 물이 차 있던 곳인데 이렇게 점차 물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저기 사이까지 가려면은 한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자, 아주 이른 아침에 저기 한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네요. 사실 지금 8월 말인데요. 여기 여름은 사해는 사실 비수기입니다. 원래 날씨도 뜨거운데 이 사해 지역은 기온이 다른 곳보다 수도 안만보다 7, 8도가 높기 때문에 여름에 여길 오지 않죠. 그래서 비수기다 보니까 이른 아침인데요. 이렇게 한산하고 수영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 저기가 우리가 머물렀던 호텔이에요. 샤워장이 아까 저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자꾸만 샤워장 위치가 바뀌고 있어요. 여기 밑에도 샤워장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는 이제 사해에서 나오는 그
머드로 마사지를 할 수 있도록, 예,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여기 이렇게 예,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머드를 제가 온몸에 바르고 예, 피부 미용을 위해서 예, 지능 마사지를 할 겁니다. 아, 맞아요. 여기 지금.